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다 미다 왔다는 경북 청송군 주왕산면 주산지리 73번지에 있는 주산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주산지는 1720년 8월 조선시대에 경종 원년에 착공을 시작해서 이듬해인 1721년 10월에 준공된 인공연못입니다. 드디어 주산지의 주차장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주산지의 길이는 200m이고 넓이는 100m입니다. 또한 주산지의 수심은 8m 정도 되고 준공된 이래라 한 번도 바닥을 드러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주차장은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주산지의 주차장과 주산지를 관람하는 것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그러나 주산지 주차장에 도착해서 주산지까지는 1km 정도 걸어가셔야 합니다. 주산지는 원래 작은 연못이었으나 인공적으로 크게 확장해서 오늘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20년에서 300년 된 왕버들나무 30여 그루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 왔다와 함께 주산지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공중화장실, 남녀화장실도 대산 캠핑카라고 되어 있고 캠핑카가 여기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부터 주산 저수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 주차장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넓습니다. 이거는 이제 출발지에서 저수지 가는 것 같아요. 5천원으로 2천만원에 마차를 체험할 수 있다. 주산지 가는 길은 여기에서 15분 정도? 1km네 어쨌거나. 이곳 주산지는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하며 2003년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의 작품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어가 봅니다.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이렇게 뭐 과일도 파고 구애마을 커피숍이란 곳도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차량 통행지야. 여기서 가면 한 0.9km 도보로 13분이고요. 별도 입장료는 없습니다. 별도 입장료는 없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주산지 왕버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산지 탐방로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주산지 쭉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km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주산지 오르는 길이고요. 약간 경사지입니다. 오른쪽으로는 계곡이 있고요. 이제 편말이 보이는 거 보니까 여기인 것 같습니다. 거의 도착했습니다. 보이는 것 같은데 아직 보이진 않네요. 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저수지가 보입니다. 아, 이것이 인공저수지고 둘레가 200m 정도 된다고 했죠. 청송 주산지 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산지의 사계. 사진 속 그림을 어디서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산지에 도착을 했고요. 인공저수지라고 하였습니다. 주산지 전망대는 왼쪽으로 가야 되고요. 여기는 일단은 인공 뚝이네요. 흙으로 되어 있어요. 폭 뭐 이거 해봐야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한 5-60m. 자, 여기서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산지고요. 강 안에 저쪽에 보면은 왕버들나무가 저수지 내에 자라가 있습니다. 저쪽에도 있고요. 이제 차량이 또 올라오네요. 여기에 어떻게 물이 빠져내려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탁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쭉 해가지고
아,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물이 전혀 내려가질 않아. 수지의 모습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조금 보실보실 내리는데요. 아, 멋지게 이렇게 저 수지가 행성이 되어 있습니다. 왕보들 나무는 조금 이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쪽 수문을 통해서 물이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출입을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드론 촬영도 안 되네요. 거대한 나무들이 있고 공원 관리 하시는 분도 여기 이제 계신 것 같고, 여기서는 잘안 보입니다. 전망대 쪽을 가봐야 될듯 합니다. 화장실이 있어요, 여기에. 이쪽으로 이제 벤치가 있고, 전망대는 안쪽으로 쭉 들어가야 있나 봐요. 저 앞에 이제 여기 왕보들나무 보러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데크길로 내려가서 보실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데크길로 해서 이렇게 왕보들나무가 코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보들나무입니다. 수령이 150년에서 한 250년 정도 된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여기 저수지 만들 때 심어 놨던 거겠죠? 물 속에서 이제 자라고 있네요. 정말 멋지네요, 이게. 근데 너무 나무가 생각보다 고생을 한것 같아. 수문은 저쪽이고요. 왕보들나무가 있는 곳에서 쭉저 수지 뚝이 있는 곳까지부터 시작해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왕보들나무가 코앞에 있고요. 해서 쭉 저렇게 있습니다. 쭉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수지 저 안에 저기도 왕보들나무가 있어요. 근데 접근이 어려워요. 왕보들나무의 뿌리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작은 나무인지 얼마나 오래된 건지 저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밑에 뿌리를 보면 진짜 엄청나게 오래된 것처럼 보입니다. 수면에서 내리는 뿌리의 형태가 다릅니다. 보들나무의 뿌리를 한번 보세요. 저기 일반적으로 굵게 하나 내려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막 퍼졌어요, 밑에가.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렇게 퍼졌어요. 거대한 뿌리가 밑에서 퍼져서 이제 가지가 올라갑니다. 옆에 있는 것도 보시면은 마찬가지 이렇게 뿌리 쪽은 퍼져가지 이렇게 가지가 줄기가 형성되고 쭉 해서 올라갑니다. 다 살아있네요. 위까지 쭉 보시면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안으로 쭉 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소나무도 있고요. 여기 아래에도 이제 보들나무가 있습니다. 왕보들나무. 저게 이제 왕보들나무라고 하네요. 여기는 이제 조금 작은 것들이 있네요. 자, 이곳에서 큰 거는 아까 들어오는 입구에 있던 그 왕보들나무가 가장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여기서는 드는데요. 지금 이것도 여러 가지가 묶여서 하나로 됐습니다. 저 보시면은 보니까 잘 보이네. 여기서 왕보들나무입니다.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저수지에 투영을 하고 있는데요. 크지는 않습니다. 물속에 잠겨서 그런 것 같아요. 저 데크 같은 것이 나고 여기서 끝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막아 놓은 거 보면은. 저 안쪽은 원래 갈수 있는데 출입을 지금 금해 놨고요. 왕보들나무. 여기도 이제 나무가 있었는데 죽은 것 같고요. 저 안에도 있네요. 여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왕보들나무입니다. 저맨 안쪽에 있는 전망대에서 바라보고 있는 왕보들나무의 모습입니다. 왼쪽에는 저 수지에 물이 빠져서 그런지
밑에 밑둥이 다 드러났고 저 안쪽에도 있고 바로 앞에 여기 멋지게 자리하고 있는 왕버들나무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왕버들나무가 물에 그대로 잠겨 있습니다. 뿌리가 일반적인 뿌리하고 틀리네요. 무슨 무수하게 콩나물 뿌리처럼 내렸어. 그리고 저 뒤에 멋진 산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개가 내리고 정말 주변에 멋있네요. 둘레가 한 200m, 지름이 100m, 수심의 깊이는 8m라고 합니다. 원래 가장 오래된 나무는 이 나무고요. 여기 잉어가 거의 한 60cm 정도 될 듯해요. 엄청 크네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잉어. 오, 한 60cm 넘게 될 것 같아. 한두 마리가 아니야. 야, 내 소리 듣고 갑자기 나타났는데 때려덤비네, 때려덤벼. 여기 봐봐요, 내 밑에. 장난 아니야. 이놈들 놀랬나 봐. 시골 촌놈, 아니 시골 촌놈 왔다고 구경 왔어, 잉어들이. 야, 둘, 넷, 여섯, 여덟, 열 마리. 야, 장난 아니네. 여기 뭐 열 마리가 아니라 한 20마리. 아, 이거 자연적으로 크는 거죠? 오우, 원더풀이네. 이놈이 사진 속에 있는 나무인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가지들이 많이 잘려나가서 사진하고 약간 틀립니다. 여기에 굉장히 좀 오래된 나무인 것 같습니다. 저 뒤쪽으로는 지금 갈 수가 없고 바로 옆에도 여기 멋진 나무가 있어요. 저 뒤로도 있고 주변의 산의 배경도 아주 멋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망할 수 있는 끝자락이고 저수지의 물은 약간 탁하고요. 계곡물이라서 그런지 여기 잉어가 보시는 것처럼 저 앞에 잉어 있죠? 물결 치는데 입 벌렸어 방금 전에. 여기 이제 많이 있네요. 잉어가 많이 있어. 저 뒤쪽에도 멋진 왕버들나무들이 있는데 저거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곳 전망대에서. 이곳 안쪽에서 가장 멋있는 나무가 바로 앞에 있는 이 나무. 여기는 잉어가 많고 원래 여기 지금 현재 죽고 밑둥만 남아있는 이 나무가 가장 오래되었던 나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나무가 가장 오래된 나무인 듯 합니다. 수령이 뭐 250년에서 300년 정도 된 듯 하고요. 지금 주변을 쭉 둘러보면서 다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정말 거대하고 오래되었습니다. 밑둥을 한번 보세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무 저수지 뒤쪽으로 이어지는 저 거대한 산의 바위와 암벽과 어우러져서 정말 멋진 광경을 만들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이쪽에서 보셔도 정말 멋집니다. 지금 보시는 오른쪽으로는 거대한 산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갈 수가 없고요. 트레킹 코스는 왼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뒤쪽에 저기에 왕버들나무들이 좀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쭉 하나하나씩 있습니다. 왕버들나무 저 데크 전망대에 있는 데가 가장 오래된 왕버들나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북 청송군에 있는 주산지를 찾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년 정도 전에 만들어진 인공저수지 정말 아름답고 관람하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